자,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21년도 11월이에요. 21번입니다. 번호를 쓰고 21번. 아시죠? 함축의미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함축의미는 제일 하단에 들어갔었던 거죠. 자, 가장 위험한 위협이에요 하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일 위험한 위협이 되는 건 뭐니? 라고 나왔는데, 일단 threat 2야, 얘들아, 그치? 뭐뭐에 대한 위협. 대한을 2로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A에 대한 위협. 이제 그것은 is not. 뭐뭐가 아니다. 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구조가 잘 보시면, not A but B의 구조죠. Not, 여기 A. 이렇게 한 다음에 but, 한 다음에 B.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대절을 하나 잡고 또다시 대절을 하나 잡아서 아, 당연히 지금 주격 보어 자리니까 명사절로 병렬을 잡았겠구나. 그러니까 뒤에가 완벽하게 잡혀야 되겠구나.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도 이제 이런 걸 유념하는 거죠. 그럼 뭐가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쓴다라고 하는 거 말고 근무 시간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쓴다 핸드폰 너무 규칙적이지 못하겠습니다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Irregularly 뜻은 불규칙적으로죠.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씁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방해가 된다. 주제문이 벌써 뽑힌 거지, 이렇게 해서 1번이. 그치? 뭐에 대한 위협? 집중하는 능력이었죠. 자, 아래, by checking, 우리의 이메일을, 시시때때로, 요게, 시시때때로 자꾸 이제 확인을 하죠. 컴퓨터에서. 그리고 뭐를 확인하더라? 체크가 잘 보시면 3형식의 타동사죠. 뒤에 그 목적어 1, 그 이메일이었죠. and 잡히고 나서 목적어가 2 하니까 우리의 문자 이렇게 들어온 거야.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핸드폰으로 말이죠.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이렇게 닫아보면 되는데 여기 수거처럼 걸린 게 하나 등장했죠. 일단은 빨간색으로 하나 잡으면 with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A 요거 잡아서 in mind. A를 염두하고 혹은 고려 하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A를 신경 써서라고 하는 뜻인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 특정한 일정 또는 특정한 주기가 없는 채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핸드폰 계속 봐, 뭐 이메일도 보고 문자도 계속 확인을 함으로써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요. 어떤 능력? 집중할 능력. 이것도 동의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뭐래? To effectively filter 이러죠. 효과적으로 여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여과시킨다는 건 집중할 거안할 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에랑 동의어로 잡힌 거고 색깔로 잡아본다면 너무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쓴다. 라고 나왔던 게 그대로 동의어가 잡힌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no라고 하는 게꼭 필요했었구나 라는 걸 챙겨야 되겠죠. 학교에서 이거 빼고 쓰면 반대말로 돌아서겠죠. 이해되죠? Particular 특정하니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대. 오, 그럼 다시 필자가 지금 주제를 여기다 깔아줬죠. 이렇게 하면 1번이랑 2번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문제점에 대한 뭐를 얘기했다? 해결 방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제문에 필자의 주장이 여기까지 같이 잡힌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야, 투부 정사하면 돼. 이러죠. 기기를 조절하면 된대요. Regulate는 Control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당신이 엄격한 다이어트 중에 있는 것처럼요 라고 들어와 있죠. 이제 as if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or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as if 가정법 종류 중에서 과거인 거죠.
동사의 시제를 보고 체크를 했는데, 얘는 언제 쓰는 거였냐면, 얘는 if 가정법이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절에 있는 시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줬죠. 일치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였죠. 만약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였었으면 어떻게 쓰는 거다? 주절 시제보다 보다 앞선 시제를 말해줄 때 쓰는 거였죠. 그러면 앞에가 지금 is라고 하는 현재 시제인 거죠? 그럼 이렇게 잡아보면 동일 시점이었었던 거니까 마치 너가 지금 그래서 현재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시제로 해석을 넣어주면 된다. 앞에 주절이 현재인 거니까. 이해가 됐죠? 마치 너가 지금 엄격한 다이어트 중인 것처럼 해결 방법은 네가 지금 기기장치를 조절해 보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nutrition 영양인 거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게 전치사구인 거고요. 뭐뭐에 관해서 라고 하는 정말 쉬운 어바웃의 동의어죠. 그러면 영양학적인 논리에 관해서는 sticking, 요게 stick to A가 수거인 거죠. 그럼 A를 고수하다예요. A를 고수하다 지키다. 고수한다는 말은 그러면 고정된 시간계,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 엄격하게 고수해서 잘 지키는 거, 동명사 주어 튀어나온 거죠. 잘 지키는 것이 뭐 해준다? 여기가 동사죠. 오형식 동사죠. 허락해준다. 뭐를 허락해준다? 당신의 신진대사 활동이, 요게 신진대사. 뭐하도록? 오시하도록. 이렇게 하면, adjust, 조절되도록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causing, ing로 뽑혀버렸죠. 나머지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치? 그러면, 아, 얘가 분사구문이고, 콤마가 이렇게 존재했었죠. 분사구문 중에서도 nearby가 있으니까 연속 동작이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뜻은 그럼으로써죠. 그럼으로써 causing less hunger, 더 적은 배고픔을 유발시켜 줍니다. 언제에? 이건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 단계 동안에. 중간이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세 가지의 시간들 있죠? 그 사이사이, 틈틈이 시간에 덜 배고프도록 유발시켜 줍니다. 왜냐면 신진대사 활동이 조절했거든요. 됐죠? 여기 잘 보시면 단어가 fixed죠. 아까 전에 노란색으로 우리가 잡았었던 거는 fixed가 아니고 irregular였던 거죠. 그럼 얘는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노란색이랑 반대말. 로 걸어준 거구나를 느낄 수 있겠죠. 됐죠? 자, your belly, 당신의 배가 뭐 하기 시작할 거예요? 럼블이래요. 럼블은 되게 보기 드문 단어긴 한데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 얘기예요. 소리가 나다예요. 그러면 12시 반쯤에 맨날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that's okay.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 That's a good time. 그것이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뭐할수 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즉, 규칙적인 시간을 잘 지켰더니만 이게 조절하고 결국에 adjust가 얘들아 적응하다라는 뜻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잘 적응을 해서 해당 시간이 되면 저절로 배고픈 소리가 나게 된 거죠. 순서 배열할 때 위에 거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요거는 배열 문제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지금 들어주신 거죠.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죠. If something unexpected. 이거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형용사가 후치수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죠. 이렇게. 그럼 예상치 못했었던 것. 됐죠? 그런 것이 만약에 발생하면요. 당신이 add 할수 있어요. 그래. 간식 먹으면 되지. 시시때때로. 이따금씩. 시시때때로. To get refresh, fresh energy. 에너지 얻기 위해서. 뿅. 빼시고. 앞에 거 완벽하니까 시간 부사 빼고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 날라갔다 이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신진대사는요, will remain under contro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필자의 요지가 또 사실 묻어나긴 한 거예요. 신진대사 활동은 모모한 채로 남아있을 거다. 통제된 채로. 요걸 해석하면 형용사처럼 해석할 수 있죠. 통제된. 통제됐다는 말이 누구의 동의예요? 당연히 연두색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emain이 우리가 뒤에 형용사를 써서 모모한 상태를 유지하다. 모모한 상태를 유지하다. 라고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서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우리의 뇌와 똑같습니다. 뭐할 때? 당신이 put it on a meaty diet. 우리가 그좀 전에 다이어트 할때 배고픔의 규칙성을 정했었던 그 순간을 누구한테? 뇌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동요로 잡힌 거죠. 뇌라고 하는 것에 미디어 다이어트로 put 노탄데요. 적용시키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적용할 때 it's the same, 똑같아집니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빈칸이 어디로 나왔냐면 요 부분이 밑줄 쳐져 있으면서 함축음이 골라라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함축음으로 잡혔던 정답이 뭐였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쓸게요. Regulating use of media devices. Media devices는 셀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With a set schedule. 요게 지금 정답으로 함축 의미로 잡혔었던 건데요.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핸드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떤 채로 여기서 set은 PP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된 일정. 즉 여기서 set은 누구의 동의어냐면 fixed의 동의어인 거예요. fixed schedule로 기기 사용하기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답 되는 거죠. 괜찮죠? 충분히 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 이어가 볼게요. 자, 넘버 써주시고 넘버 22 요지 찾기 해보죠. Who is this person? 이 사람 누구야? 이것은 질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해석 잡히죠? 목적어 빠지고 목간대 생략 딱딱 보이죠 이제? 됐죠? It emerges first. 일단 생긴대요. Emerge는 출현하다, 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appens인 거죠. At the ignition point. Ignition 제시어였고요. 발화였어요. 발화 지점이 뭔가 싶어서 이제 당연히 시작되는 부분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용어가 이거래.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발화 지점이라고 한대요. 국어 시간에 배운 적 있나요? 아, 진짜? 아무튼 뭐 이야기의 뭐 중요 사건이 생기는 지점. 그거를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렇대요. 뭐 그때 생긴대요. 여기서 보시면 it은 당연히 여기 요 질문을 받아주는 거 맞죠? this도 요 색깔 맞죠? 그러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게 발화 지점에서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처음에 뭐 이야기 글 처음 읽을 때 스토리 맨 위에를 이그니션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지. 뭔가 막 대단한 스토리, 서프라이징한 이벤트가 시작되는 딱그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이 사람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한대요. 까지 캐치했죠. 자, when, 뭐뭐할 때, the initial change strikes. 그러면 초기의 처음의란 뜻이죠. 초기의 변화가 이게 또 생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긴다라는 걸 이렇게 두 번이나 쓴 거야, 그치?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말이야, 주인공이 뭐 하더라? Overreact 한대요. 과민 반응하는 거죠. 과민 반응하고 또는 행동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unexpected,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대요. We see it up.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up이 수직으로라는 뜻이 있죠. 곧바로. 그러니까 허리를 딱 펴고 앉는다라는 거야. 하면서 이게 사실 일형식으로 짧아 보이지만요. 여기가 분사 구문까지 들어간 탄탄한 구조예요. 이게 빙 생략인 거죠. 어떻게 알았냐면 attentive가 형용사라서 눈치챈 거예요. 형용사가 잡히려면 비동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라 뜻이죠. 주의를 기울이는
attention은 명사고 tip 하면 형용사인 거죠. 그럼 갑자기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니까 이거 연속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and we are attentive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됐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저 녹색 있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구야? 이거죠. Who behaves like this?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 질문이 re-emerges 다시 생깁니다라는 뜻이겠죠?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이거 접속사겠다, 그죠? 뭐뭐 할 때마다 하니까 얘들아 누구의 동의요? Whenever 복합 관부를 써놔야 될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니까 마다. Whenever the protagonist 주인공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뭐에 의해서? 줄거리에 의해서. 그리고 뭐할 때마다? 강요를 받을 때마다 뭐 하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에서 닫아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막 전개되는데 사건이 딱 터졌어. 그럼 아 주인공 어떡해. 줄거리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상 저 사람 큰일 났다. 이게 챌린지드라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 컴펠에 걸린 건데 컴펠은 얘들아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컴펠 하고 나서 목적어를 쓰고 나서 오시 자리에 투부를 쓰는 문법인 거죠. 해석한 목적어가 투부 하도록 강요하다인 건데 요게 인포스의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인포스 하나 넣어놓고 강요하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저 자리를 잘 보니까 동사 오형식 자리는 분명 있는데 누가 없다?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리고 투부 정사는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수동태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부터 수동태가 병렬이었으니까요. 수동태 1, 수동태 2.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비동사를 여기다가 생략해서 문법상 쓰는 거구나. 이렇게 챙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녹색의 그 질문이 다시금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하고 이제 이어서 가죠.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이야기 속의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그 질문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곳에서, 잘 보시면 everywhere가 원래 부사잖아요. 장소 부사. 그러니까 여기 컴마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은 어떻죠? 이 형식 완벽한 거죠. present는 존재하는, 현존하는이라는 existing의 동의어예요, 얘들아. 써봐. existing.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완벽했었죠? 여기 관계 부사절인 거예요, 지금. 완벽. 그러면 그 질문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죠. 이야기 속에 모든 곳에서 독자라든가 아니면 그 관람하는 사람들이 will likely be engaged. 뭐할 것이다? 몰입될 것이다. 인게이지드는 얘들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가 주격 보호 자리죠. 그러면 형용사 잡혔겠죠. 몰입된. 우리 알죠? 인게이지가 인 하면 뭐뭐에 원래 관여하다라는 뜻이었죠. 참여하다, 관여하다. 인게이지 우리 지난 시간 모의고사에서는 위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뭐 작당을 벌이다 이제 이거죠. 관여하다. 그래서 인과 위드를 쓰는 얘가 자동사예요 일단.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보호 자리에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 분사죠. 색깔을 잡아서 사람이 해당 감정을 느낄 때 우리 감정 분사의 종류 중에서 얘들아 PP를 쓴다라는 거였죠. 사람이니까 피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몰입된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구조는 뭐냐면, 되게 편하게 보면 돼요. will likely be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likely가 그냥 부사로 쓰인 거예요. 뭐뭐일 것 같이. 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걸 probably로 쓰시면 돼요. 아마도. 그러니까 독자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몰입될 겁니다. 어디에서?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질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요.
그 질문을 유발시키는 게참 좋겠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Where the present, the question is absent. 이걸 잡아보시면 누구랑 반대말? 이렇게 하면 반대말이 된 거죠. 이번에 그 질문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존재하는 곳이다 하죠. 그런 곳. 그리고 그 드라마의 사건이 move out of its narrative beam. 그럼 이야기의 beam이라고 하면 빛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뭔가 핵심에서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라고 쓰면 move out of가 되겠죠. A로부터 벗어나다 하면 되겠죠. 이야기의 핵심에서 뭔가 막 벗어나면 they are 뭐 하게 될 것이다? At risk of becoming detached. They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까 관람객, 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의 독자라든가, 아니면 시청자,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주격 보호자에. 위험에 처한이라고 형용사로 해석해버리면 되겠죠, 얘들아. 위험에 처한. 어떤 위험이냐면 이런 위험이래요.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면 becoming detached. 요게 얘들아 분리된이랑 TP죠. 분리된. 그럼 요렇게 잡으면 동명사 걸린 거죠. 분리되어지는 것. 해석 잡으면 되겠죠. 요렇게 동명사. 아마도 even bored. 아마도 뭐뭐조차 심지어 지루하기조차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똑같은 PP 구조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참 시적으로 해놨어. 그냥 쉽게 영어로 푼다면 reader or viewer 단수고 일단 쟤네들이 그냥 어떨 것이다. They will be bored 이렇게 써놔도 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드라마에서 사건 여기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몰입하고 그 녹색의 질문을 해낼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한 거죠. 녹색으로 쳐야 돼. 그 녹색 부분이 뭐 하게 되면 빠져버리게 되면 이야기에서 사라지게 되면 조명을 안 받는다 이 얘기예요.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분리된다. 어디에서? 여기서 뭔가 말이 빠진 거야. From the narratives가 들어가는 거야. 이야기에서 몰입되지 못하고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얘기죠. 반대말 다시 한번 집어본다면 얘랑 반대말이 되는 게 얘죠. 인게이지드의 반대말.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요렇게도 걸리겠죠. 그 다음. 그래서 if there is a single secret. 잡아보시면 단 하나의 비밀. 스토리텔링에서 단 하나의 비밀 또는 비결이 있다면 then I believe it's this. 나는 믿어요. 그게 이것이라고. 거의 경상도, 전라도 분들의 대화죠. 그게 이것일 거라고 나는 믿어요. 진짜, 진짜 열받지 않니? 다시 잘해볼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야기에 있어서 비결인 거고, 디스인 것은 뭐가 될까? 녹색이 되는 거겠죠. 녹색, 나 생명 아니야. 자, 이렇게. 됐죠? 어떤 거? 요거.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이 질문. 이게 바로 비결이 될 거예요. 어떤 비결? 청자들이 지루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만드는 비결이요. 됐죠? Or, 또는, perspective는 관점이죠?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난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요. It's the definition. 그것이 바로 드라마의 정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의 전기이자 그것의 심장 박동이자 그리고 그것의 불 불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이 그것의 전기래요. 다시 또 시작됐죠. 그것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정의입니다. 이것도 뭐야? 이건 녹색인 거지. 그다음에 그것 요색인 거죠. 그다음에 뒤에 나온 그것은 색깔이 달라, 얘들아. 대박이지요. 아이, 물론, 너무 더러워질 테니까, 요거, it's 잡힌 거 있죠? 요거는, 요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
이야기를 뜻하는 거야. 이야기의 전기, 전율을 주게 하는 거. 이야기의 박동이 되고, 이야기의 불씨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지 같죠? 자, 미끄리 요지경운이 이거였는데, 이거 한국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 찍어보죠. 주인공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들의 몰입을 도와준다 였어요. 한국말로 써 있어. 너무 괜찮죠? 풀만했죠? 자, 패스, 패스. 다음 거 도전해보죠. 2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3번이고, 주제 찾기. 자, shutter spee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refers to. 아, 요 단어 챙겨야 돼.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알죠? refer to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만나죠. refer to A as B. 원래 이거죠. 그러니까 A를 B라고 언급하다 말하다. 지칭하다. 였었지요. 근데 그냥 as B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A라고 부르다 이거예요. 한국말 부르다가 refer to라는 거지.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부르는 거야. 뭘 부르는데? 하면 카메라 셔터의 속도 말이야. 너무 우리 말장난 아니야?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저거를 왜 몰라 우리가 셔터 스피드. 그래 카메라 셔터의 스피드잖아. 똑같이 써놓은 거야. 그치? 싸우자는 거죠. 수상하기. 진짜 필요 없는 거야 저거.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야. 행동 프로파일링에 있어서 행동을 이제 프로파일링이라 그러면 형태별로 분류화 시켜놓은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It refers to 그것은 이제 언급한다. 뭘 부르는 말이냐면 speed of the eyelid. 맞아요. 눈꺼풀의 속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 거지. 눈꺼풀의 속도를 지칭하는 말이래. 행동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는 됐죠. 우리가 눈을 깜빡여요. 그러면 우리가 reveal 보여주게 되겠죠. More 더 많은 것을 than just blink rate. 이렇게 하면 깜빡임의 비율 또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속도 단지 속도 그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눈꺼풀이 깜빡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정도로 아직 썰을 깔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읽었을 때. 그럼 뭘더 보여주는데에 대해서 서술을 했겠죠. 여기서 나오는 reveal more에 대한 얘기를 풀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치? 뭘더 보여주는데 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 써놓으면 되겠고. 눈꺼풀의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보여준다. reveal이나 indicate나 동의어잖아요, 얘들아. 같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래? 중요한 정보를 보여준대. 하면서 그게 뭔데 아직도 말이 안 나왔어. 아직도. 이제서야 얘기를 하죠. measurement of fear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보여주는 거래, 결론은. 이 말을 필자가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썰을 푼 거고요. 두려움의 척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게 주제. 주제, 주장. 끝난 거야. 근데 뭐, 있으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Think of 하는 순간 얘들아, suppose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이 늘 말하다시피 뭐를 얘기한다? 사례 들어준 거야. 3번은 사례라고 쓰시면 돼요. 아, 동물 좀 생각해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은 reputation은 원래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평판 이제 이런 거죠. 잘 알려져 있어. 뭐뭐 때문에? 보시면 for being fearful 이러죠. 요렇게 잡으면 얘들아 동명사 맞죠? 뭔가 진동이 오는 것 같아. 아닌가?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어떻게 읽게? 지와와. 좋아, 좋아. 지와화. 이렇게 원어민처럼 읽지? 지와화. My come to mind. 요게 한 단어야. come to mind가 뜻이 얘들아? 생각나다. 지와화가 생각날 겁니다. 진짜? 치와와 원래 되게 사납지 않아요? 두려움이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치와와가? 앞으로 막 내뿜는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방어적으로. 그러긴 너무 싸놨고 무서워. 난 치와와 너무 무서워. 그분이 있다시 말해갖고 조금 해도 나 너무 무섭던데. 너무 방어적으로 울것 같아.
혹시 치아를 기르시는 분이 보지 않겠지? 자, 포유류에게 있어서는요,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요, will speed up이래. 이거 동사지, 얘들아. 가속화하다인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Accelerate. 우리가 흔히 자동차 엑셀 밟다 그거죠. 그지? 자동차 운전 연습하려고 차 끌고 나갔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남친분에게 물어봤죠. 둘 중에 어떤 게 엑셀이야? 면허는 따신 거죠. 아니, 한참 지나니까 너무 헷갈리는 너무. 거야. 아니,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거든요. 너무 헷갈리는 거야. 뭐가 엑셀이지? 큰게 브레이크래. 위험하지 말라고 큰 거래요, 얘들아. 그 상태로 난 도로에 나왔어. 아, 너무 헷갈려. Too minimize. 아, 이것도 비밀인데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요. 와이퍼에 애기만 나오는 거야. 이거 들어도 돼요? 깜빡이. 아무튼 뭐 다치지 않았어요. 아, 잘했어, 나. 아무튼 time. 자,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들어와 있죠. 최소화하기 위해. 목적이겠죠.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다가오는 포식자를 보게 될그 시간. 이게 선행사인 거지. 그러니까 포식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접근하는. 요게 이제 잘 보면 요렇게 물결. 이제 분사는 한 덩어리면 앞에서 꾸민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 들어온 거고, 다가오는, 정확하게는 중인, 이제 이렇게 잡히는 거. 그런 포식자를 보지 않도록, 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래서 막 깜빡이는 거래요. 도움이 될까? The greater. 이거.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등장했죠, 얘들아. 이렇게. 이게 학교 시험이었으면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그 유명한 더비더비죠. 더비더비. 더비더비. 더비하고 얘들아, 주동이죠. 그리고 주, 동. 이제 이렇게 걸렸는데, 동은 이제 여기고, 근데 여기는 주어 동사가 명백하게 보였죠.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주어만 있어.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동사 속에서 잡힌 거지. 여기서 어는, 얘들아, 부정관사 어의 쓰임 중에서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certain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동물이, 예를 들어서 뭐, 치어와. 이렇게. 특정한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목적 없죠. 뭐뭐를 경험하다는데 없죠. 그럼 여기서 다다. 그러면 여기가 목간대 생략으로 일단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선이죠. fear. 그러한 두려움. 꽂아놓으면 되겠고. 자, 특정 동물이 겪고 있는 중인 두려움의, 의로 뽑혔죠. 의. 이렇게 하면 정도. 그러니까 동사가 없었는데 너무 뻔해요. 왜냐면 greater가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죠. 여기가 형용사의 비교급식이죠. 훌륭한이니까 얘들아, 그치? 거대한.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건 누구다? 비동사라서 생략이 가능했던 거예요. 현재 시제죠. 뒤에가 현재니까 이것도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엄청나게 겁에 떨고 있는 그런 동물의 두려움의 크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얘들아 써봐봐. 뭐뭐 하면 할수록이었잖아요. 이게 부사절 접속사 누구의 동의어인지 혹시 기억해요? 고개에 항상 전환하는 걸로 서술형을 쓰시잖아요, 선생님께서. as. 고개 as인 거야. 그럼 as로 이걸 뽑아서 쓰신다면, 그대로, 최대한 이제 그대로 내려서 써보는 거죠. The degree 하고 of. 그대로 쓴 이유는 이렇게 하려고. 했죠? of부터 여기까지 넣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is를 쓰고, greater 해서, 똑같이 우리도 컴바를 찍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부사절은 원래 컴바를 찍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보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것도 그럼 완성해볼게요. 주어 일단 써야 되죠. The animal, 동물이, is concerned. 요게 걱정하는, 이렇게 해서 보어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문장 완벽하게 들어왔으니까, 요게 주인절. 그죠?
주어 동사 보어 다 들어왔는데 with 그냥 날리자 이렇게 with 절 그러면 접근 중인 포식자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어떻게? 더 많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동물은 더 많이 걱정한다죠. 그러니까 이 more의 정체는 뭐다? 여기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 출신? 부사 출신이라는 거지. 그게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야. 부사의 비교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맨 끝에다가 뭐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챙기는 거지. 부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부사 쓸지 형용사 써야 될지는 이렇게 해서 뒤에 문장 보고 완벽한지로 찾는 거예요. 얘는 SV하면 불완전했으니까 형용사, 보어여야만 하니까 이렇게 찾는 거고 얘는 이미 다 들어왔으니까 날아갈 수 있는 부사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됐죠? 자, 보자. 아래. In an attempt to 아이고, 수고야. 투부하려는 시도로 됐죠? 그다음 keep the eyes open. 투부정사 어떻게 잡혔어요, 얘들아? 오형식으로 들어왔죠. 검정색 잠깐 돌릴게요. keep 유지한대요. 눈을 오시한 채로 들어왔죠. 눈을 뜬 채로 유지한대요. 어떻게? as much as possible. 이게 가능한 한 많이. 뜬 채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눈꺼풀은 비자발적으로. speed up, 가속화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한 삽입이죠. 양쪽 콤마 전치사고. 행동에 관해서는 속도라고 하는 건요. 거의 항상 똑같아요. 누구랑?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equals 타동사로 쓰인 거야. 이렇게 하면 타동사. 된 거죠. 요 말 아까도 봤어요. 여기 위에서. 주제문 여기서 봤던 거죠.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게 두려움의 척도다. 그 얘기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갈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항상 똑같다. 누구랑? 두려움이랑. 학교에서 빈칸 뚫려져 있으면 여기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변형 문제 나올 때. 그치? 그 다음 이런 것도 스피드 업인 거야. 방향성이. 스피드 다운 말고.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보자. 인간한테는요. 만약 우리가 겪으면 두려움을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꺼풀은 할 거예요. 똑같은 것을요. 다 들어왔지. 누구처럼? 치어처럼. 사람인데. 우리 개에 비유했어요. They will close and open more quickly. 더욱더 빠르게 눈을 깜빡깜빡일 겁니다. They가 지칭하는 말은 눈꺼풀. 그쵸? 그러니까 they. 필요 없는 거야. 읽을 게 아니죠. 주제 찾기 지금 정답 들어온 거요. 결론 찍고 그냥 쓰자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블링크 스피드라고 써 있었어. 깜빡임의 속도 이거죠. as 뭐뭐로써 significant 하고 indicator 하고 of fear.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결국 해내야만 하죠. 영어 해석을 하려면 얘들아. 이게 중요한 지표란 뜻이에요. 중요한 지표다. 뭐에? 두려움에. 뭐뭐로써? 하면서 요거 해석이 일단 돼야 되겠죠. 두려움이란 단어가 또 등장했죠. 정답이 확실합니다. 여기 뭐 다른 선지는 이런 거야. 눈 깜빡이는 속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관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포식자에 대한 본능의 증거로서의 눈의 움직임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대박인데 동그라미 2번이 뭐였냐면요. 눈의 피로감의 증상으로서의 깜빡임. 눈이 피곤해서 진짜 이걸로 골랐으면 진짜. 그 다음에 진짜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한 눈의 마주침. 다른 사람을 겁주려고. 아닌 거죠. 오히려 피하려고 이런 거였지. 됐지. 넘어가자. 24번가요? 24번은 뭔가 막 띄엄띄엄 써 있잖아요. 개수가 얼마 안 돼라고 하겠지만, 어려워요. 자, 어떤 게 어려냐면 용어, 문법과 그냥 살짝 구조가, 살짝. 자, 자유시장. 하는 순간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자유시장이. 어떻게 했대요? 자유롭게 했대요.
누구를? 사람들을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자유가 얘들아 원래 리버티였지. 리버티. 요게 자유. 그러면 리버레이트야. 리버레이트. 보통 친구들이 ty로 끝나는 걸 한번 보면 학교에서 변형을 내실 때 리버타이즈, 아이즈 붙이면 맞는 줄 알거든. 그럼 안 돼, 안 돼. liberate. 요게 꼭 생김새가 사실 형용사처럼 생겼어요, 얘들아. 8로 끝나니까. 근데 동사고요. 자유롭게 하다인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타동사라는 것도 기억하고. 그러면 다시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어. in a way. 잡으시고, 뭐뭐라는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아보시고, 요게 이거 어떻게 읽었어? Marxism이라고 써있죠. Marxism 보고 떠오른 거 없었어, 얘들아? 스펠링이 좀 닮지 않았어? 맥시. 그치, 그치. 여기 Marxism이 뭐냐면 일단 즘으로 끝났잖아. Idealism 뭐 이런 것처럼요. 마르크스주의. 뭐뭐주의. 사상을 말할 때 SM으로 끝나긴 끝나긴 하죠. 이게 마르크스. 그러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한 건 딱 하나야. 자유시장은 마르크스 사상이랑 반대였다 이 얘기한 거야. 그걸 캐치했으면 돼. 됐지? What is more? 이거 게다가죠, 얘들아. 게다가 연결어예요. Furthermore 동의어. 하나만 쓰자. Furthermore. 알겠다. Furthermore. 게다가 A.O. 허시만 이름이에요. 이분께서 이 아저씨가 하버드의 경제학자 아니 경제의 역사학자 이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그의 클래식 이거 단어 챙겨보자 하죠. 원래 우리가 아는 클래식 뜻이 뭐지? 그치 고전에 이런 거 있죠. 하 이거 근데 티피컬이다. 대표적 또는 이제 전형적인 출결해요. 전형적인 연구. 이 연구 이름이래요. 나 패션 얘들 열정이잖아. 뒤에 요거 단어도 사실 챙길만 해요. Interest로 나왔는데 설마 지금 경제 역사학자라는 분이 관심에 대해서 했을까나? 이거 뭔지 혹시 알아요? 이해관계. 뭐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 거 있죠. 그거야. 이해관계. 경제 용어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대표적인 연구 여기 작품 이름이에요. 그 연구 속에서 보여줬대. 아직도 동사고 이제 목적어야. 아니? 콤마가 있었네? 보여줬다시피 빼! 여기 접속사. 접속사 뜻 좀 쓰자. 뭐뭐 하다시피. 그래서 허시만이 보여주시다시피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시장이 보여줬어. 아 구조. 구조 봐봐요 얘들아. C, A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regard 있죠. 또는 think upon 이렇게 해서 동의어인 거죠. 그럼 잘 보면 이제 as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기가 수동태지요. 누가 없다? A가 당연히 빠져야 되겠지. 수동태니까. 목적어 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by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야. 학교 문법 시험에 by가 꼭 필요한 이유를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면 원래 by가 맨 뒤에 뽑혀도 되는데 여기다 쓰신 거야 지금. Enlightenment는 얘들아 계몽이야. 계몽 사상가.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 진짜 유명하죠.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휴미나 몬테스키유와 같은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 시장, 자유시장이죠. 써놔야겠다. 자유시장은 보여졌었대요. 마르크스와 다르다는 그 자유시장은 그래서 그야. 다시 보면 이게 용어가 여기선 the free market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고 the market이라고 들어왔죠. 이유가 있는 거야. 앞에서 말한 걸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였었죠. 그 자유시장이 이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는 보여줬었대. 뭐뭐로써? B인 것으로써.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로 보여줬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시장에 대한 특징 얘기한 거야. 잘 봐봐. 1번에다가 써봐봐. 잘. 자유시장의 특징. 해서 첫 번째는 뭐였어? 마르크스와 달랐다. 마르크스에선 존재하지 않던 거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고. 왜냐면 게다가 했으니까 특징을 열거한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특징 2번이 되는 거야. 특징 2번이 뭐냐면 해결책이더라. 해결책으로서 기능을 하더래, 자유시장이. 뭐에 대한 해결책인지 이제 그건 읽어보면 되겠지요. 읽어볼게. 즉, 뭐뭐에 대한 해결책? One of humanity's greatest traditional weakness, violence. 너무 길죠? 대박이지? One of 한 다음에 소유격, 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필요 없죠? 여기 읽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되죠. 결국 이 말인 건데, 폭력이 이제 어떤 폭력이었는지 지금 살펴봤어요. Humanity가 얘들아 인류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가장 큰이고, 이건 전통적인이고, 결론은 뭐래요? 인류가 가진 약점이 폭력이었대요. 그 약점 중에 이제 하나인 바로 폭력성의 해결책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얘들아. 갑자기 시장이랑 폭력성이랑 뭔 관계야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까봐. 여기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사례를 주셨겠죠, 이제.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When도 그렇고, if도 그렇고, suppose도 그렇고, 전부 다 사례에 넣어주기 시작할 때, 이제 세부 설명 들어갈 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접속사의 느낌은. 자, 두 국가가 만납니다. 요거, 세이드 잡힌 거 도치됐죠, 지금. 콤마 찍고 도치 잡혔잖아요. 이 양쪽에 이렇게 삽입된 거야, 얘들아. 맨 앞에 있던 게 뒤집어서 들어온 거야. 요 자리에 있던 거야. 몬테스키우라고 하는 학자, 아까 위에서 봤던 학자 이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두 국가가 만나면 두 국가가 할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국가들이, 그두 개의 국가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they can wage war. 이 wage war가 얘들아. 원래 wage 우리가 아는 뜻이 뭐지, 얘들아? 임금, 그치? 임금, 급여 이쪽이죠. 근데 얘가 지금 동사에 써 있죠. 이게 스타트 워야. 전쟁을 시작하다. 대박이죠. 이걸 챙기면 돼, 우리는. 아, 웨이지가 스타트로 쓰일 수 있구나. 그러면 그들이 할수 있는 건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는 그들이 할수 있는 거는 트레이드도 할수 있대요. 무역하다, 교류하다인 거죠. If they wage war, wage 또 나와. 만약에 그들이 전쟁을 해버리면요, 둘 다는 어떻게 될까? Likely to lose. 잃을 게 생기겠죠. 장기적으로. 그게 뭐 사람을 잃든, 자원을 잃든, 그죠? If they trade, 만약에 그들이 무역적인 거래를 하면요, 이거 두 번째 옵션이죠. What will gain? 그들이 얻는 게 생길 겁니다. 라고 써놨죠. 물론, that was, 그것이 로직이었다. 논리였었어요. Behind, 누구 뒤에 있는? EU, 유럽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럽연합의 설립에, 뒤에 숨어 있는 근거다. 그러면 결국에 동그라미 2번을 원해. 1번 하면, 야, 서로 잃어버리는 거야. 2번을 해야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게 유럽연합의 설립 목적이야. 하면서, 그거를 심지어 우리한테 콜론 찍고 세부 설명을 주셨어요. To lock together. 라는 말은 얘들아 합치다야. 합치는 것. 투부의 명사적이겠죠. 결합시키는 것. 하니까 그냥 컴바인인 거예요. To combine. 합치기. 뭘 합치기? Destinies. 운명이죠. 국가의 운명을 합친대요. 특히,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Germany, 독일처럼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왜 이유가 생겼는지래요. In such a way. 근데 어쨌든 빠졌어. 이제부터 부사절인 거예요. 뜻은 뭐뭐라는 뭐뭐라는 이건 대절로 잡혀있죠 지금. 대절이라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정확하게는 이거죠. 그럼 어떤 방식 이제 살펴보자고요. away를 수식한 거야. 요게 얘들아 관계부사가 away랑 how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대신 쓴 거예요. away, how가 안 되니까, 우리 away, that 가능하죠. 관계 부사.
그 다음 누구 가능해요? away 한 다음에 in which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봤더니 they would have 그들이 가지게 될 방식 뭐를? overwhelming interest 이게 이해관계였었죠. overwhelming 이거 써봐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뭐지? 압도적인이지. 압도적인 뭐 매력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여기에서 의역하면 이렇게 들어왔어. 저항할 수 없는. 근데 똑같은 말이죠. 짓누르는 압도적인 이해관계. 저항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해관계.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두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만한 방식으로 서로 합쳤다라는 거죠.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거지. 웨이지 월과 아까 전쟁 시작하다 했잖아. 그럼 뭐 하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목적 맞죠? 여기 투구의 목적이 잡혔을 거고 당연히 not으로 끌어와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Again, 또다시. As로 사이에 들어온 거죠? As. They had an. Had an. 느낌 왔어요? 대가고. To such devastating cost. 요거는 그렇게 막대한 비용으로 됐죠. 언제? First half니까 처음 절반이죠. 20세기. 그냥 초반.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 옛날에 그들이 했었던 것처럼이겠네요. 접속사 느낌 왔어요. 뭐뭐처럼. 그렇게 막대한 비용으로 했었대. 뭐를? 전쟁이었겠죠. 그들이 했었던 그 전쟁. 그것처럼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죠. 피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 들어온 거죠. 뭐였다? 둘이 합쳤다. 라는 거예요. 자, 윗글의 제목이 뭐네요? 아래다 서브장. 이렇게. 결론. 자유시장. Free market. 이렇게 써있어, 정말. Free market. 이렇게 써있어. 자, 이거 winning together. Winning together. Over losing together. 심지어 losing이 또 대문자예요. 감사하게. 그러면 지는 것보다 over는 뭐뭐보다 than처럼 쓰인 거야. 내 비교급에서. 함께 지기 말고 그거보다 함께 이기기 그게 자유시장이에요. 라고 써있어. 어때?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선지 봤을 땐 완전 땡큐 감상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주시다니요 막 이러면서 하트 이렇게 그리면서 푸는 거야 얘들아. 그치? 감사해 막 이러면서 됐죠? 잘하셨어요. 자 다음 거 2호에서 2,6 쫙쫙 날릴 거고 어법 하고 싶긴 했는데 어법이 상당히 장난 아니야. 아니 뭐 정답 찾는 거야 너희가 잘 했을 텐데 일단 살짝 가보자. 왜 답이 아닌지만 일단 보러 가요 얘들아. 뒤에 보시면 있어. 뒤에 있어? 앵커링. 너희 없겠구나. 편집본이지 이게. 화이팅해서 이따가 할게요. 알았어. 잠깐만.